얼마 전 청주공항 활주로에 승용차가 난입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. 항공기 이착륙까지 지연된 상황에서 공항공사가 자신들이 맡은 계류장 진입은 쏙 빼고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정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달 30일 청주공항 활주로에 난입한 승용차 때문에 항공기 4편의 이착륙이 지연된 사건. 승용차가 계류장을 거친 뒤 활주로에 들어갔지만 정작 항공청 보고에는 이 같은 사실이 빠졌습니다. 활주로와 달리 항공기 계류장은 공항공사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.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항공청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도 계류장 진입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.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갔는지 그 도차량 동선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됐는지 우리한테 제출해라 지시를 하니까 그때도 우리한테 제대로 된 보고를 이제 하는 거죠.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공사 청주지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은폐,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. 청주지사는 군부대 책임으로 생각해 보고 필요성을 못 느꼈다며 숨길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결국 공항공사에 과태료 500만 원 부과가 결정됐고 책임자 문책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. 사소한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공항보안. 보고 체계에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